안녕하세요. 벌써 9차라 이게 웃긴다. 9회차 마지막 시간이다, 그죠? 와, 진짜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르겠어요. 2주 동안 촬영하고 준비하고 그랬던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차를 벌써 촬영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요리예요. 멕시코 요리 저희 그 랩에 싸서 간단하게 한 끼 즐길 수 있는 양식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댁에서 아이들 있으시면 지금 학교도 안 가고 방학 중이니까 같이 만들어 보시고요. 아이가 없으셔도 혼자서라도 이렇게 요렇게도 한번 랩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다른 방법 제가 두 가지 알려드릴 거니까 해서 친구분들하고 같이 즐기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자, 들어가는 야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양파, 마늘, 토마토만 있으면 되세요. 그래서 토마토하고 멕시코 요리는 조금 매운맛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고추, 물론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넣으셔도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닭가슴살 지금 들어갈 거고요. 토마토 페이스트 우리 미트 파스타 할 때 기억나시죠? 요건 들어갈 거고 콘이랑 치즈 두 가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우선 안에 속재료부터 만들어 볼게요. 양파는 양식 했을 때 기억나세요? 양파 썰은 방법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막 제거하시고 끝까지 썰지 않아요. 칼 끝을 이용하셔서 끝까지 썰지 마시고 오늘은 조금 두꺼워도 상관은 없으니까 너무 얇게 안 하셔도 돼요. 볶을 거니까 해서 바로 너무 두껍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의 다지기가 되게끔 해서 이만큼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쪽에다가 담을게요. 마늘, 양파 우리 양마늘 했던 거 기억나시죠? 칼끝을 이용해서 끝까지 자르지 마시고 내신 다음에 눕혀서 다시 칼끝을 이용해서 끝까지 자르지 마시고요. 톡톡톡 썰어주세요. 한식처럼 으깨는 거 아니에요. 썰어주세요. 다지기 해서 이렇게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꼭지 자르시고 이렇게 세워요. 요 뾰족한 부분이 삼각 모양이잖아요. 마늘이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칼끝을 이용해서 끝까지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눕히세요. 이렇게 눕혀버리시면 똑같이 이렇게 칼끝을 이용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가져주시면 끝나죠. 너무 두껍다 싶으시면 두꺼운 부분에만 살짝 더 칼질 주시면 되세요. 자, 양식은 마늘부터 볶았다, 그죠? 마늘부터 볶았으니까 마늘 옆에 양파하고 같이 나란히 줄게요. 엄청 매우니까. 자, 토마토예요. 토마토는 조금 더 빨갛게 익은 거 있으면 더 좋아요. 반 자르셔서 안에 꼭지 삼각형으로 이렇게 칼끝을 이용해서 잘라주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꼭지가 있죠. 칼끝을 이용해서 한 번, 두 번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간단하죠. 잘라주시고 둥근 부분은 껍질이 있어서 잘 안 잘라질 수 있는데요. 편 썰고 잘게 썰어주시면 돼요. 다지기. 요거는 크게 썰으셔도 괜찮아요. 자르신 다음에 채 썰고 돌리셔서 네모나게 다져주세요. 잘라서 요거는 나중에 치즈랑 같이 할 거니까 치즈는 따로 빼놓을게요.
잘라주시면 재료 손질은 다 됐네요. 자, 깨끗하게 씻어놓은 잘 씻은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을 이렇게 비계나 뭐 지방 덩어리 같은 거 있으시면 제거하시고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한 입 정도 입에 들어갔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크기로, 또 고기는 볶으면 수축하니까 한 이 정도 크기로 2cm 직사각형으로만 썰어 주셔도 돼요. 너무 잘게 쓰면 씹는 식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수축하는 거 생각하시고 항상 고기는 전에 제거할 거는 제거하고. 요즘엔 슈퍼나 가면 가슴살을 종류별로 많죠. 품재는 것도 있고 뭐 맛별로 요즘에 많더라고요. 그런 거 사셔가지고 그냥 찢으셔도 됩니다. 해서 준비하시고 밑간을 갈게요. 항상 제가 밑간을 하죠. 그래야 간이 잘 배이니까. 소금 3분의 1 정도 살짝 뿌리시고요. 그리고 후추 조금만 넣으시고, 설탕을 3분의 1만 넣을게요. 연육작용. 연육작용이라는, 고기를 조금 부드럽게 연육작용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설탕 조금 넣으시고, 이렇게 버무려 줄게요. 저희가 이때까지 밑간 작업은 항상 소금 후추로만 했죠. 설탕이 안 들어갔었죠. 그래서 양식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요리이기도 하지만, 물론 안 들어가는 요리도 있긴 한데, 연육작용을 하기 위해서 살짝만 설탕을 넣어서 단맛이랑 짠맛이랑 조화를 이루도록 할게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세요. 자, 버섯인데요. 버섯 끝자락은 잘라내시고요. 이것도 같이 볶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씹히기 좋은 크기로만 이렇게 잘라주셔서 토마토 옆에다가 놓을게요. 다리버섯은 슈퍼나 어디든 가서 많이 파니까 구매하시기도 좋을 거예요. 금액도 매우 좋고요. 자, 이제 조리할게요. 자, 이제 팬에다가 불을 올리셔서 달굴게요. 달구는데 버터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하면 버터가 어떻게 돼요? 갈색으로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불 먼저 팬을 코팅 먼저 좀 시킬게요. 자기랑 놔두고 코팅 한번 시키시고, 버터가 어느 정도 녹으면 항상 양식은 마늘 먼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중식은 뭐가 먼저 들어가요? 그렇죠? 파. 파기름, 마늘기름, 이렇게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늘 먼저 볶아주시고, 향을 넣으면 양파 볶아주세요. 너무 볶으면 마늘이랑 버터랑 갈색이 돼버려요.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물론 양파는 채썰어도 괜찮으세요. 채나 다지거나 하시면 되세요. 지금부터 이제 향이 막 올라오면 매운 거 고추 살짝 넣으셨다가 빼세요.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넣었다 빼세요. 향만 살짝만 나게. 부러뜨리지 않으면 그렇게 안 매워요. 그렇게 해서 매운맛이랑 마늘이랑 양파의 향이 돌면은 밑간했던 닭을 볶을게요. 제가 가슴살 두 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하나씩 해서 드시면 되고요. 식구도 많으신 분들은 두 개 다 쓰세요.
볶아줄게요. 한 반 정도 익었을 때 소스 넣을 거예요. 다른 야채들이랑. 마지막 소스에서 꼭 빼야 됩니다. 나중에 씹으면 엄청 매우니까 뺄 거예요. 혹시나 제가 안 빼면 우리 선생님이 빼라고 해줄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정면이 어때요? 약간 아이보리 색으로 바뀌면 그때 토마토 베이스 한 스푼만, 제가 한 스푼 덜어놨거든요. 한 스푼만 넣어서 볶는데요. 제가 이거는 매 안 볶으면 어떻게 된댔어요? 신맛이 나기 때문에 확실하게 볶아주셔야 돼요. 볶은 다음에 재료를 넣을게요. 너무 많이 넣어도 신맛이 나서 제가 아까 설탕을 6작용대를 넣었잖아요. 그 신맛을 잡아주는 게 설탕이에요. 그래서 단맛을 따로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내가 만약에 페이스트를 너무 많이 넣어서 선생님이 쉬어요 그러면 설탕으로 잡아주세요. 자, 지금 이제 토마토 넣으세요. 토마토 넣으시고 여기에다가 토마토 케첩을 하나, 둘, 세 개 정도 넣을게요. 밥은 다 두 개일 때 세 개예요. 하나일 때는 하나 반만 넣으시면 돼요. 다음에 버섯 들어가시고요. 자, 토마토 케첩의 단맛도 있지만 신맛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설탕을 한 스푼만 넣을게요. 아까 고기에 반 스푼, 그리고 지금 한 스푼, 하나 반 설탕이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소금간 해야겠죠? 소금간 3분의 1 정도 소금간 하시고요. 또 후추 당연히 양식이니까 후추도 살짝만 들어갈게요. 소금보다는 작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스 만드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에 옥수수 콘 있으시면, 네, 콘. 콘 제가 캔으로 한 캔을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 어디 써야 돼요? 여기에 쓰시면 되고, 또 우리가 감자 샐러드. 감자 샐러드에 콘 넣었죠? 그렇게 나누어서 드셔야 됩니다. 한 캔이 갈 거예요. 아예 온 걸로 들어갈 거니까 다 한 군데만 쓰지 마시고 나누어 쓰세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불 끄고 토핑 해볼게요. 자, 여러분 토핑 할 거예요. 토핑 하시는 거 잘 보시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피자 치즈가 먼저 요 반을 나눴을 때 살짝만 먼저 깔아주시고요. 그 위에다가 치즈를, 체다 치즈입니다. 체다 치즈 한 장을 준비하셔서 반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길게 놔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지금 중요한 거, 제가 고추 3개 아까 분명히 넣었죠. 이거 씹으면 엄청 매우기 때문에 고추 3개, 3개는 제거를 할게요. 더 매워지기 전에 해서 토핑 만들어 놓은 거 중간에다 이렇게 까셔요. 너무 밖으로 나오면 빠져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만 깔아주세요. 치즈 위에다가 치즈를 한 번 더 올릴 거예요. 고기하고 야채하고 골고루 배합이 되게끔 한쪽만 올려 있으면 안 돼요. 올리시고
다시 치즈 이렇게 뿌리셔가지고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올리셔요. 그래서 요거를 반을 접으셔요. 요렇게 요게 하나 완성이에요. 두 번째 한 번 더 갈게요. 굽는 건 같이 보여드릴게요. 요 선 하나 놔두고요. 요거는 랩을 한번 씌워볼까요? 똑같이 둥근 면에 얘 2등분이었을 때 요 윗부분으로 해서 한 5cm 남기시고요. 중간에다가 살짝만 요 네모나게 만들 거거든요. 네모나게 해서 접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주세요. 반 나누셔서 이렇게 겹쳐서 너무 길게 나가시지 마세요. 접을 거니까 넣으신 다음에 소스를 다시 올릴 거예요. 소스가 너무 작으면 맛이 없어요. 고기랑 균형을 맞추시고요. 다시 치즈를 올려주시는데 너무 많으면 잘 안 싸져요. 욕심 너무 내시지 마시고 잘 쌀 수 있을 만큼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1번 위에를 한번 살짝 접고 양옆을 이렇게 한번 접을게요. 저도 조금 많네요, 그죠? 이렇게 접어서 주머니 네모나게 똘똘똘 김밥 말듯이 말았어요. 치즈는 빠지면 안 돼요. 치즈가 많아야 맛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보여드렸습니다. 자, 프라이팬을 먼저 달굴 건데요. 기름을 넣진 않아요. 근데 열이 너무 세면 타기만 타고 안에 치즈가 안 녹거든요. 약 처음에는 센 불 해서 조금 달구었다가 조금 열올라왔다 싶으시면 이제는 약불에 갈 거예요. 약불은 어떤 약불이냐면 요 정도 약불이에요. 정말 열만 안 식을 정도만 열 약불에서 할 거거든요. 랩을 먼저 그 붙은 부분부터 누를게요. 이렇게 너무 누르면 터질 수가 있어요. 조심하시고 안개짜리도 구워야 되니까 위로 좀 올려서 안개짜리도 살짝 흘러나올게요. 치즈만 녹으면 돼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소스는 익혔죠. 그래서 치즈가 녹을 때까지 약불에 천천히 구워주세요. 집에 혹시 오븐이 있으시면 170도로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구우시면 치즈가 다 녹을 거예요. 오븐 있으신 분은 오븐 사용하셔도 되고 에어프라이기도 가능하시고요. 미니 오븐도 마찬가지로 사용 가능하세요. 안에 치즈가 녹아서 묵황묵황해지면은 꺼내시면 되세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팬으로 할 때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셔요. 태우면 안 되니까 노릇노릇하게만 구워서 여러 번 뒤집어 주세요. 한쪽만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타겠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노릇노릇한 거 보이세요? 노릇노릇하게만 구워주세요. 불이 세다 싶으시면 불 낮추셔야 돼요. 피자처럼 구워 드셔도 돼요. 피자처럼 해서 드셔도 되니까 길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노릇노릇하죠? 치즈만 녹을 때까지만 기다릴게요. 그래서 자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게 노릇노릇하게 사면을 돌려가면서 구우시면 더 빨리 되거든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구워주시고요. 전자레인지에도 사용하면 안 되냐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전자레인지 사용은 가능하세요. 가능하신데 어떻게 되냐면 또띠아가 딱딱한 과자처럼 되면서 수분이 날아가고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되기는 되지만 차라리 전자레인지를 쓰실 것 같으면 이렇게 팬으로 하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짠, 잘 구워지죠? 팬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이게 치즈가 삐져나오려고 지지직거리네요. 요면은 다 구워졌어요. 치즈 다 녹은 거예요. 요 정도 색깔이 나는 거는. 지금 요것도 조금만 더 하면 다 됐거든요. 이 정도 컬러가 나면 끝낼게요. 와, 지금 다 구워졌는데요. 진짜 뜨거워요. 그러니까 손 조심하시고. 요거는 어떻게 썰으시냐, 3등분 내서 드시면 되세요. 3등분. 그래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내셔서 담아서 드시면 되세요. 치즈. 치즈인 거 잘 보시고 이렇게 드시면 되세요. 이렇게 놓고 앞에 저거랑 놓을게요. 지금 상현이 이렇게 다 구워졌어요. 어때요? 잘 구워졌죠? 항상 요 붙은 부분이 벌어지지 않게 밑에 바닥으로 놓으시고요. 요거는 종이랩 있으시면 종이랩과 마시거나 호일 있죠? 호일을 말아서 반 자르시면 터질 염려는 없으세요. 근데 이제 그냥 드실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한번 잘라서 이렇게 드시면 되세요. 짜잔.